저희 얼마 됐죠? 근데 한 1년 됐어요. 사실. 그죠? 1년 조금 안 돼요. 2개월. 하다가 잠깐 쉬다가 다시 이제 시합 때문에 이제 레슨 받으러 왔었어요. 처음에 네. 이제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네. 원래 제가 블리스님을 원래 그냥 구독하고 이제 보기만 했었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실루엣이 레슨 문의를 했길래 네. 봤는데 이분이 굳이 나한테 배우러 왜 오지 했는데 이제 그 목적이 보디빌딩 시합이셔가지고 제가 진행을 해드렸어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해서 배운다고 했으면은 저는 그냥 잘하시니까 그냥 딴 데 알아보시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눈들이 좀 지켜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리하시는 면이 없잖아 또 계셨어요. 다쳤는데도 오셔가지고 내가 물어보면 또 괜찮대. 안 괜찮아 보이는데 맨날 괜찮대요. 네. 그런 이제 좀 악조건 속에서도 이제 좀 준비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고맙죠. 아니 어떻게 2 대회에서 1등 했지? 네, 와 정말요. 진짜 아... 어제 대회랑 네. 이제 어제 대회 2등하고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네. 사실 제가 1년 동안 목표한 대회가 2 대회거든요. 네. 2 대회 1등을 진짜 하면 너무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정말요. 1등해서 와 진짜 너무 기뻐요 지금. 와, 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맞아요. 적어도 올해 맞아요. 있어서만큼은 네. 결국 보디빌딩 대회를 왜 준비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아, 이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게 된 사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퇴사를 하고 전업 유튜버가 되면서 나도 뭔가 유튜버로서 좀 멋지게 몸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항상 제가 운동이 주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변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내가 뭐 이게 업이 아니니까 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타협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나 이제 이거 직업이니까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진짜 멋있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은 좀 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 프로 퀄리파이어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 정말 나한테 의미가 있는 뭔가 도전 과제가 되겠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대회를 오늘 6월 5일이잖아요 제가 작년 6월 19일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부터 제가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딱 진짜 1년 다이어트 했어요. 1년 다이어트해서 오늘 이렇게 딱 다이어트의 끝을 냈네요. 그래서 저에게 보면 어떻게 인생의 도전 과제였던 것 같아요. 5월 달 한 달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다이어트 진짜 후회 없이 해봐야지 후회 없이 해봐야지 후회 없이 해봐야지 하면서 진짜 조금 먹고 진짜 운동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억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몸이 육체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스스로 혼자 힘든 건 괜찮은데 제가 만약에 그냥 결혼을 안 했고 혼자 했으면 상관없는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짜증을 낼 때는 모르는데 짜증을 내고 돌아서고 나면 제 스스로가 너무 약간 병신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너무 못났다라는 생각이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제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 좀 더 좋아진 능력이 있는데 하나만 더 해야지라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할 때 제가 만약 10개 할 수 있으면 하나만 더 해볼까? 이러면서 하나를 더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보다 조금만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스스로를 극한으로 잘 몰아넣는 능력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래 파워리프팅을 하실 때도 뭔가 무게로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수행적인 능력에서 계속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맞습니다. 어떤 계기가 된 것 같고 일단 또 중요했던 게 부상이 꽤 크게 있었어요. 중간에 맞아요. 네, 회복 상태 뭐 앞전에서 제가 뭐 PT 코치님한테도 그렇고 다른 뭐 관리 케어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부상 상태는 회복 상태는 좀 어떤지? 사실 뭐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한 달 반 정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발목이 구부러지기는 하는데 펴지지가 않아요. 펴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잘 못 써가지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좀 위기를 되게 긍정적으로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발목이 아프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려고 다른 운동들을 막 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무너졌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와 그냥 교통사고 당했어 이제 그냥 시즌 오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좀 잘 현명하게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 자체가 꼭 참가해보고 싶었던 대회지만 어쨌든 블리스님도 계속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지만 보디빌딩을 전문적으로 해오진 않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보디빌딩을 전문적으로 블리스님보다 훨씬 더 오래 하신 분들과 이제 경쟁을 했어요. 그분들과 이제 경쟁했던 것 어떤 직접 겪어보니까 좀 어땠는지. 솔직히 제가 그랑프리 전에 서긴 했지만 너무 옆에 선수분들이 멋졌었고 사실 저는 뭐 그랑프리 전에 아무런 욕심이 없을 정도로 너무 멋진 선수들이었고 그래서 확실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구나를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몇 번만 더 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조금은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게 진짜 직업이면 내가 선수라는 게 직업이면 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저는 뭐 선수는 아니고 저는 전업 유튜버이기도 했고 뭐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이것만 하고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면 한 번쯤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그냥 거만하게 거만하게 드는데 그냥 뭐 오늘 기분 좋으니까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대답과 연계로 이제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시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지금 와이퍼 옆에 안 듣고 있는데 있습니다. 왜 있냐면 제가 이번에 보디빌딩 대회를 해보면서 느꼈던 제 약점들 근데 그 약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이 또 제가 파워리프팅에서 또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1년만 더 파워리프팅으로 보완했다가 다시 또 나가면 진짜 더 멋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 싶습니다. 이 대회 자체는 고생을 하셨는데 사실 블리스님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근본이 스트렝스 훈련이나 파워리프팅 쪽에 좀 있다 보니까 그걸 기다리시는 팬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죠. 그래서 사실 파워리프팅이나 보디빌딩 앞으로 운동 자체에 대한 건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파워리프팅에 대해서 좀 한마디 언급을 해주신다.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딱 다이어트 시즌을 오프하면서 다시 이제 저도 금비대 구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금비대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이 파워리프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앞으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금비대 구간에서 내가 더 한 사이즈 늘리려면 어떻게 이 파워리프팅을 응용해서 내 금비대를 확 뛰어넘을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저는 제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증명한 게 없기 때문에 조금은 좀 스스로한테 부끄러운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금비대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디빌딩 대회를 올해는 적어도 끝내는 차원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뭐 저번 대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응원들을 해주셨던 팬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 일단 미안하고요.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끝! 나의 보디빌딩 끝! 이제 안 해! 와, 진짜 끝, 진짜 끝. 안 한다고 약속하세요. 아, 풀어 한번 해보는 거 같아. 아, 진짜 약속해. 안 한다고 약속해. 일단 약속할게요. 다시